안녕하세요. 황덕입니다. 오늘은 에어포스 A330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에이330은 에어버스에서 개발한 중장거리용 광동체 쌍발 여객기입니다. A330-300을 기준으로 항속거리는 약 11,700km이며 최대 순항속도는 약 1,050km/h입니다. 그리고 최대 좌석수는 440석입니다. A330은 에어버스의 첫 민항기인 A300의 개량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A300에서 동체가 연장되었고 날개 형상이 바뀌었으며 엔진 역시 새로운 옵션이 추가되었습니다. 대당 가격은 A330-200이 2억 3,150만 달러이고 A330-300이 2억 5,640만 달러입니다. 1987년부터 A330과 함께 판매가 시작된 A330은 1992년부터 생산이 시작되어 첫 인도는 1994년이었습니다. 이는 당시 중거리 노선에 주로 투입되고 있던 DC-10 기종의 대체품으로 각광받기 시작하였습니다. 비록 보잉 767이라는 경쟁자 때문에 아주 독보적인 인기를 누린 것은 아니었지만 중장거리 여객기로서 적절한 항속거리와 적절한 연비를 보였습니다. 반면 동시기에 발매된 쌍둥이 동생인 A340은 중장거리용 사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형님인 A330과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에 놓이고 맙니다. 게다가 장거리형인 A330-200이 A340의 일부 시장까지 쟁탈해버리는 바람에 A340은 버티지 못하고 2011년에 여객용이 단종됩니다. A330-300이 기본형이고 A330-200은 동체 단축형인데 A330-200의 항속거리가 더 깁니다. A330-200의 동체 길이는 58.8m이고 A330-300의 동체 길이는 63.7m입니다. 그러므로 동체 길이가 짧아서 더 가벼운 A330-200이 A330-300보다 항속거리가 1660km가량 깁니다. 지금까지 에어버스의 A330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